Story do Gomes.쇼미더 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라고 하시는데요.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분양 받을 수 있으면서 나중에 일정 부분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다라고 들으셨대요. 그래서 뉴홈 고덕강일 3단지 사전 청약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받는 것과 다르게 소유권을 다 가질 수 없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사전 청약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을 기다렸다가 청약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2023년 3월 2일에 고덕강일 3단지 사전 청약이 예정돼 있죠. 그런데 이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이라서 여기 반값 아파트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 보시면 5구형이 지금 500세대 정도 공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추정 분양가가 3억 5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단지를 한번 보시면 강동 리버 퍼스트 4단지 있거든요. 여기 5구형이 지금 시세가 7억 5천만 원 정도가 되죠. 정말 말 그대로 절반, 반값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뉴홈이 조금 특이한 분양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도 이게 어떤 방식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공공에서 토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땅이 이제 그 공공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말고도 매달 토지 임대료를 또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추정 임대료를 보면 월에 40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죠. 그 토지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40만 원 정도가 추정 임대료로 추산이 되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질문하신 분은 나눔형의 사전 청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5년 동안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그 이후에 이제 공공에다가 환매를 할 수가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시세 차익의 70%를 직접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0%는 공공에서 가져가고 그리고 또 이제 환매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거주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주 기간이 얼마냐면 40년 거주하고 또 연장해서 40년 거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80년까지 거주하실 수가 있으니까 거의 뭐 평생 거주하셔도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분양가를 어떻게 조달하냐, 대출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조달하는데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을 일단 투자수단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좀 더 이제 좋은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환매 시점에 어떻게 가격이 정해질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마도 감정평가 통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뉴홈 고덕강일 3단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토지는 공공 소유고 건물만 이제 분양을 하시기 때문에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건물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땅까지 이제 양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은 조금 이제 덜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별로 투자 가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분양 방식은 아니고요. 기존에 2011년도, 12년도에 강남에서 좀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초 LH 5단지와 LH 강남 브리지 힐이라고 이제 시세의 3분의 1 분양가로 분양을 했었죠. 그래서 분양가가 일단 2억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건물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13억, 14억에 거래가 되니까 이게 6~7배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뉴홈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만 환매가 가능하도록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객관적인 시세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시세 차이가 아예 누릴 수 없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고, 지금 현재 분양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사전 청약 가능하시면 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여담으로 토지 임대부 주택과 관련해서 한 가지 쟁점을 더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분양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이것과 좀 별개로 나중에 아파트가 낡아서 재건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몇십 년 후의 일이니까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쟁점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토지가 공공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공에서 토지를 재량으로 팔지 않으면 재건축 자체가 좀 어렵고 그리고 재건축을 하더라도 토지 매입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서울에서도
토지 전부나 일부를 공공이 가지고 있어서 재건축이 잘 안 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 임대부 주택은 중산 시범 아파트 꼽을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용산구 서부이촌동에 있고요. 한강변에 있어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제 토지가 서울시 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970년도에 입주해서 지금 53살 아파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계속 안 되고 있죠. 서울시에서 땅을 안 팔면 재건축 자체가 안 되는 거고, 판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 토지를 팔기로 결정을 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가구당 또 들어가는 금액이 토지 매입비만도 4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죠. 여기다 이제 추가 분담금이나 뭐 재건축 부담금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가구당 거의 10억 가까이 돼야 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좀 부담이 있는 거죠. 또 용산구에 한남 시범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여기도 계속 재건축이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현대건설에서 DH 매종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와서 소규모 재건축으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 이 토지 중에 일부가 또 이제 용산구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일단 정비구역에 포함을 해야 사업 자체가 가능한데, 이게 서울시에서 이미 공원용지로 여기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정비구역에 포함을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 사업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토지 임대부 주택은 나중에 재건축할 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땅이 공공의 소유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토지임대부주택과 관련해서 이제 재건축할 때 필요한 규정들이 좀 마련이 될 걸로 보이고, 지금 뉴홈은 어쨌든 재건축이 한참 후의 일이기 때문에 별로 고려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청약을 추천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